팀주피터의 교육법인 안내입니다. 간단하게 우리 팀주피터가 누구이고 그리고 교육법인이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간단하게 정리를 쭉 해나갈 거예요. 그리고 시범 프로젝트도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팀주피터는 한국인 개발자들입니다. 개발자이고 50명이에요. 50명. 개발자가 뭘 하는 사람인지 좀 궁금할 수도 있는데, 개발자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들을 개발자라고 부릅니다. 프로그래머, 다른 말로 하면 프로그래머죠. 프로그래머는 뭘 하는 사람인지 또 궁금할 수가 있는데, 프로그래머는 사람이나 기계가 하는 일련의 작업을 자동화하는 사람입니다. 오토메이션이라고 할까요? 오토메이션이 개발자의 주된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수작업으로 하거나 기계가 수동으로 하는 그런 작업들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자동화하는 일련의 사람들을 프로그래머라고 그러고 프로그래머는 뭘 하느냐니까 컴퓨터 코딩을 해요. 코딩인데 코딩은 컴퓨터가 이용할 수 있는 랭귀지가 있어요. 랭귀지. 네, 컴퓨터가 이해하는 컴퓨터 랭귀지죠. 컴퓨터 랭귀지를 이용을 해서 컴퓨터가 무엇을 할지 인스트럭션,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해야 될지 인스트럭션을 작성하는 글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코딩 개발자는 일종의 글을 쓰는 사람이고, 근데 글을 쓰는데 한국어나 영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글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쓴 글을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해요. 프로그램 혹은 또는 소프트웨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프트웨어. 그래서 우리 이제 팀주피터는 개발자, 50명 정도의 개발자이고 이 개발자들은 컴퓨터가 이용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일도 좀 하고 있습니다. 뭘 하고 있느냐니까 강좌를 만들고 있어요. 컴퓨터 강좌. 지금 대략 한 강의 영상을 지금까지 한만개 정도를 만들었습니다. 만 개의 에피소드를 만들고 그 중에 대부분은 유튜브에 무료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공개. 그러니까 우리는 개발자이고 또한 또 강의도 하는 강의를 하는 개발자, 강의라는 개발자입니다. 대충 이해가 되시나요? 개발자이자 플러스 교육자라고 할까요? 교육자. 뭐 교육자라고 말을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개발과 교육 두 개를 다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개발과 우리가 하는 교육이 기존의 개발자나 교육자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 다른 부분을 조금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먼저 일단 교육법인은 팀주피터가 주주인 교육법인 비영리 사업이죠. 교육사업은 비영리 사업이고 그리고 일단 제주도에서 먼저 시작을 해서 그리고 이제 전국 으로 확대해 나가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과목은 영어와 수학. 왜 뜬금없이 영어 수학이 나오는지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물리, 화학, 생물. 네, 요게 우리가 주로 가르치는 과목이고, 그리고 컴퓨터 과학, 컴퓨터 사이언스. 요 이렇게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게 주요한 과목들이에요. 이거 외에도 좀 과목들이 있습니다만은 뭐그 차차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컴퓨터 사이언스 부분을 우리가 좀 많이 다루고 있어요. 컴퓨터 사이언스는 영역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중에는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것도 있고 그리고 리눅스라고 하는 운영체제도 있고,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분야도 있고, 머신러닝, 인공지능이라고 그러죠?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분야도 있고, 하여튼, 컴퓨터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과목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과목들을 통칭해서 컴퓨터 과학이라고 보통 표현해요. 우리는 그래서 팀쇼핑은 여기 있는 과목들을 다 이제 학습자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유치원에서부터 대학원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유치원에서부터 대학원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제 에피소드를 지금까지 만개 정도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2017년도부터인가요? 2016년, 17년경부터 만들어서 지금 한 5년째 제작을 했죠. 여기서 대략 한 만 개 정도 만들어서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교육법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니까 요 과목들 있잖아요. 요 과목들을 온라인 캠퍼스로 온라인 캠퍼스 일종의 뭐 사이버 대학과 비슷한 겁니다. 비슷해요. 그래,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매일 혹은 매주 학습할 분량을 보내주고 온라인으로 보내주죠. 그리고 학습자가 학습한 결과를 측정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진로도 추천하고 등등을 하는 게 온라인 캠퍼스 사이버 대학입니다. 좀 이따 사이트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는데 왜 갑자기 앞에 있는 과목들이 왜 필요한지 그것도 간단하게 부인하게 얘기를 할게요. 일단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 모든 컴퓨터 언어는 다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을 하려고 하는 것은 프로그래밍이죠. 영어를 모르면은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없어요. 코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코딩이죠. 그러니까 영어를 공부를 해야 되죠. 두 번째, 수학은 왜 공부를 해야 되냐니까 모든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는 사실상 영어와 수학의 결합입니다. 로직이라고 그러죠. 로직. 그러니까 컴퓨터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과목이 수학이에요. 로직. 그러니까 컴퓨터와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가 생각하는 방식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컴퓨터랑 서로 대화가 되겠죠. 그죠? 컴퓨터가 생각하는 방식, 그게 수학이에요. 그래서 수학을 이해를 해야지 컴퓨터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 화학, 생물. 이 통칭에서 얘기를 하죠. 통칭, 이걸 보통 이제 이공계 과목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공계 과목들인데 이 과목들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컴퓨터가 생각하는 방식도 이해하고 그리고 컴퓨터와 대화하기 위해서 컴퓨터의 언어도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은 컴퓨터에게 무슨 일을 시킬 것인지 그죠? 무슨 일을 시킬 것인지 무엇을 시켜서 사람이나 기계를 대신해서 컴퓨터가 일을 할 것인지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알려면은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물리와 화학과 생물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지 컴퓨터에게 이 일을 시키면 되게 좋겠구나 저 일을 시키면 좋겠구나 하는 걸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팀주피터의 교육법인은 영어와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이렇게 이 과목들 그리고 컴퓨터 사이언스 과목들 그래서 이 전체 과목들을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수준별로 나눠서 매주 그리고 매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학습할 분량 혹은 매주 학습 분량을 과목별로 여기 있는 이 과목들이잖아요. 여기 있는 이 과목들을 영어는 영어대로 수학은 수학대로 잘라서 학습자에게 전송을 합니다. 전송 이메일로 보내는 거예요. 이메일로 보내면 학습자는 이메일에 첨부된 학습 분량을 학습을 하고 그죠? 러닝 스터디를 하게 되겠죠. 스터디를 하고 그런 다음에 또 이그제미네이션 시험을 매주 보내요. 보내서 간단한 시험을 치르고 그리고 학습자가 그날 혹은 그 주에 공부해야 될 분량을 이해를 했으면은 그러면 진도가 나가는 겁니다. 프로그레스 나가는 게요. 요 과정을 쭉 이어서 나갑니다. 언제부터? 유치원부터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이지가 되시죠? 자, 그럼 교육법인 어디에 있느냐? 위치는 어디에 있느냐니까 제주도에 있습니다. 제주도. 영어로 제주 아일랜드, 제주도 서귀포라고 하는 곳이고 지식산업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서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 사무실이지만은 법인 사무실이에요. 법인 사무실이고 그리고 서비스는 전국적으로 진행을 할 텐데 그 전에 먼저 제주도에서 시범 사업을 진행을 해요. 시범 사업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2023년 그리고 2024년은 주로 제주도에서 시범 사업을 진행을 하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전국적으로 확대합니다.
진행합니다. 그리고 시범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팀 주피터 시범 프로젝트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면 사이트가 있고 뭐 뱅크가 있고 그리고 뭐 영어로 돼 있죠. 캐시라는 것도 있고 레버뉴, 뭐 익스펜스 뭐 등등등 뭔가 심플하죠. 뭔가 심플한 뭔가가 있죠. 있는데 이게 뭔지 그것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팀 주피터의 어떤 기존의 어떤 교육 기관이라든가 교육자와 팀 주피터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 교육법인 ABC 캠퍼스라고 얘기를 하죠. ABC 캠퍼스. 팀 주피터의 교육법인을 ABC 캠퍼스라고 한다면은 기존의 어떤 대학이나 다른 점. 기존의 대학이나 초중고, 초중고 및 대학과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니까 ABC 캠퍼스는 일단 시범 그러니까 주요하게는 컴퓨터 과학을 시도하는 컴퓨터 과학이죠. 사이언스 파트의 이 과학을 학습자 초중고 및 대학생에게 지도하는데 요 지도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니까 이걸 뭐라 그러죠? 시범을 통해서 시범이에요. 시범을 통해서 지도 학습을 지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시범을 통해서 학습을 지도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행을 코딩한다고 가정합시다. 은행. 글로벌 은행이에요. 글로벌 은행. 글로벌 은행이니까 이거는 전 세계 188개 국가에서 동시에 런칭하고 그리고 전 세계 어디서나 예금하고 그리고 대출하고 외환을 거래하고 뭐 송금을 하고 뭐 이체를 하고 등등등 상품의 대금 결제도 하고 신용카드 업무도 보고 전 세계 어디서나 똑같이 전 세계 어디서나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글로벌 은행이에요. 글로벌 은행인데 이 은행은 기존의 은행과 달리 사람이 없는 무인 은행입니다. 무인. Unmanned 혹은 autonomous. Unmanned or autonomous. Autonomous라는 것은 자율 주행할 때 그때 자율 스스로 움직이는 스스로 동작하는 그런 의미예요. Autonomous bank를 하나 우리가 만들려고 한다고 가정합시다. 이런 은행을 코딩하는 거죠.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을 학습자에게 우리가 지도를 하는 게 팀 주피터가. 그럼 이걸 어떻게 지도하느냐? 어떻게 지도하느냐니까 우리가 하는 방식은 실제로 이러한 은행을 만들어서 실제로 이러한 국가들에서 런칭을 하고 실제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제공을 하는 그런 은행을 실제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과정을 그런 은행을 코딩하는 과정과 운영하는 과정과 설립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전부 다 학습자에게 영상으로 제공하고 그리고 이 은행의 코드 프로그래밍일 거잖아요. 이 프로그램의 코드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팀 주피터가 학습자를 지도하는 방식이에요.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을 지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실제로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글로벌 무인은행 ABC 뱅크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요. 만들어서 제주도에서 시범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제주도에서 안정화가 되면은 전국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나라에서 안정화되면은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이런 ABC 뱅크를 설립하고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을 학습자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이 은행을 어떻게 코딩하는지 그 코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코드는 오픈소스로 다 공개를 합니다. 오픈소스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내용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코드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거예요. 특허 출원할 때 특허 기술을 공개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오픈소스를 해서 누구나 우리가 코딩한 ABC 뱅크를 수정하거나 혹은 자기 입맛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코드를 수정하거나 뭐 어떻게 하거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무상으로 공개를 합니다.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자, 요게 우리 팀 주피터가 그러니까 학습자를 지도하는 방식이에요. 요 시스템을
2023년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9월경이에요. 2023년 9월부터 쭉 진행을 해서 학습자들에게 코드와 그리고 강좌와 이런 것들을 같이 제공하는 것이, 그게 팀주피드의 교육법인입니다. 어떤 의미인지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은 이어진 에피소드에서 실제 우리 교육법인의 웹사이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